안녕하세요. 서울아재입니다. 자, 오늘은 을지로에 있는 맛있는 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자, 여기는 을지로 인쇄소골목입니다. 자, 여기는 묵정어린이공원. 여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을지로에 있는 음식점들 특징이 을지로 골목이, 을지로 길들이 다 좁아서 저 묵정공원 공영주차장 있죠. 저기에 되게끔 되어 있어요. 저기 주차를 하면 기본적으로 식당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 서비스를 차징해, 그러니까 좀 채워줍니다. 서비스 요금을. 자, 여기는 중부 건어물 시장입니다. 중부 건어물 시장 건너편에 오늘 갈 맛있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함흥냉면 전문집 오장동 흥남집입니다. 1953년도에 생긴 4대째 이어온 노포죠. 한국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제 서울에서, 을지로에서 자리 잡고서 생기신 거예요. 자, 묵정 주차장이 써있죠. 주차장에 주차하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친절하신 사장님이십니다. 그 사장님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다 친절하세요. 대신에 이제 가끔 오래 앉아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좀 권하기도 합니다. 저희 영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친절하게 말씀하시면은 그때 자리 일어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건 이제 따끈한 면수, 그리고 우측은 설탕, 좌측은 양념장. 그렇죠? 설탕과 양념장 꼭 필요합니다.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깨끗한 식기, 그리고 수저, 아, 젓가락, 그리고 이제 무채, 그리고 면수. 자, 그리고 식초, 참기름, 그리고 초고추장입니다. 요거 꼭 필요합니다, 요것도. 자, 면수부터 따르고요. 자, 함흥냉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 흥남집이 굉장히 오리지널하게 그대로 만들고 있어요. 함흥냉면은 원래 처음에 저기 1950년대 초반쯤에 이제 속초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지긴 했어요. 그런데 정식으로 함흥냉면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은 바로 이 흥남집이 처음입니다. 1953년도부터 영업을 하셨죠. 자, 이 함흥냉면의 특징은 저 빨간색 고명이에요. 저게 지금 여기는 간자미로 만드는데 간자미는 가오리랑 비슷한 애예요. 홍어랑 비슷한 애고. 그런데 홍어랑 가오리랑 또 달라요. 그 얘네들 종류가 세 가지인데 홍어, 간자미, 그리고 가오리 이렇게 세 가지인데 다 애들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다 달라요. 자, 아무튼 그리고 특징이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은 함흥냉면은 전분을 이용한 면발이에요. 우리나라의 모든 냉면의 면발들이 전분을 이용해서 탄력 있고 쫄깃하게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원조가 바로 여기입니다. 함흥에서 처음에 북한에서 그전 한국전쟁 이전에 감자를 많이 재배를 했었는데 감자의 전분을 이용해서 저 탄력적인 면을 만들어요. 그런데 남쪽으로 내려오시면서 저 탄력 있는 면을 어떻게 만들까? 왜냐면 고향 생각이 나시니까. 그래서 고구마 전분을 이용해서 그 면을 또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바로 이 함흥냉면, 흥남집이 원조가 된 거예요. 그리고 함흥냉면이 약간 좀 매콤하고 좀 그렇게 강한 양념 맛이 특징이 되었는데 사실은 북쪽에서는 좀 슴슴하게 드셨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도 흥남집에서도 약간 매콤하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다가 지금 갈수록 그 맛이 연해지고 있는데 왜냐면은 단골 거기 계셨던 어르신분들이 자꾸 연세가 드시니까 그분들이 너무 매우면 매운 걸잘못 드시잖아요. 그리고 건강에도 안 좋고 하니까 약간 순하게 만드세요. 대신에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양념장 추가적인 거 보여드렸죠. 그걸 더 넣어서 드시면은 더 매콤하게 드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흥남집에 이 회냉면을 드시는 방법이 어떻게 뭐 드시면 되냐면요. 처음에 그냥 드세요. 처음에 그냥 맛을 느끼세요. 이렇게 맛을 느끼신 다음에 여기다가 설탕 조금 더 타세요. 그리고 또한입 드세요. 자, 요게 그 간자미로 만든 그 회죠. 회, 양념회, 무침회.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다시 그 양념장을 추가해서 또 드시고요. 또 이번에는 거기다가 또뭘 넣느냐. 뭐 참기름도 살짝 넣어보시고 식초도 살짝 넣어보시고 하면서 하나하나씩 추가하시면서 저는 지금 설탕 플러스 양념장 플러스 무채를 좀더 넣어서 먹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특징이 저 면수를 넣어도 또 맛있어요. 조금만 넣어요. 조금만. 자, 을지로의 레트로스러운 풍경이죠. 굉장히 이뻐요. 저는 나름대로 좋아합니다. 자, 깔끔하게 많이 잘 먹었습니다. 아우, 배부르게 너무 잘 먹었는데 너무 좋아요. 여기는 너무너무 자주 가고 싶고. 오픈 클로즈 시간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메뉴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여기는 딱 체인점이 몇 가지 없습니다. 전국에. 그 체인점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가끔가다 흥남집이라는 이름으로 장사를 하는 가짜집들이 있어요. 거기 속으면 안 되고, 저 할머니 그림 있죠? 할머니 그림이 있는 곳만 진짜 흥남집입니다.
자, 오양도 훈남집 또 가고 싶은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서 먹기가 힘들어. 자, 오늘 여기까지. 뿅.